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와, 요즘에는 그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눈을 자주 깜빡깜빡거려줘야 되고, 삐꿈치도 좀 챙기고, 간혹 가다가 커피만 마시지 말고, 비타오백 같은, 그런 것도 좀 맞춰주고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시력이 뭐 밤에만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하니까 시력도 나빠지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동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착지에 도착하면 선호 도착지하고 목적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 그다음에 동선을 어떻게 잡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코스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6시 15분이고요. 6시 15분이면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어디든지. 진짜 콜 착지가 안 좋은 곳 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착지 안 좋은 곳이 의정부로 보거든요. 의정부하고 뭐 남양주 외곽 쪽. 외곽 쪽인데, 저는 남양주 외곽 쪽이 지금 요즘에는 골프 시즌이라 오히려 착지가 괜찮다 생각하고요. 의정부보다는 좀더 외곽 쪽인 양주, 또는 고양, 파주, 고양 시내 쪽보다는 외곽 쪽 골프장 근처가 있는 쪽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기사니까 내려가는 골, 집에서 좀 멀리 가야 단가 좋은 콜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돌다가 들어와야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동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낮에는 한 콜도 못한 상황이고, 한 8시까지 콜이 마땅한 게 없어서 무콜이라면, 8시 이후에는 아마 서울 근교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 정안 되면 근처 가는 콜도 잡겠죠. 한 콜이라도 더 타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답도 아니고 FM도 아니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경험으로, 여러분들 개개인별 출발지하고 그런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냥 참고로,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루지 두 개를 쓰는데요. 원래 세개 쓰다가 요즘에 콜이 없어가지고 두 개를 씁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선호 목적지 배차를 하고요. 하나는 목적지 배차를 안 하는 게, 목적지 배차를 안 하면 주변에 똑같은 조건의 기사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리나 뭐콜 반경 안에 이제 거리나 아니면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로지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숙제 같은 조건이 동일하면, 요즘에 안 하지만 그런 게 동일하다면은, 목적지 배차 설정을 안 하면, 자배 도착지 설정을 안 하면, 이거를 안 하면은 2순위가 되죠. 1순위가 아니어도 모든 콜에 대한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목적지 배차한 곳은 제가 수원하고 하남, 광주, 성남, 오산, 평택, 화성을 뒀는데요. 이 콜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주변의 기사님들하고 거리나 아니면 숙제 또는 사진 촬영, 이런 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라면 제가 1순위로, 요 목적지에 대해서는 1순위로 배차를 받기 때문에 두 개를 활용했을 때는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요런 목적지 배차나 이렇게 목적지 배차를 설정하지 않는 거는 항상 똑같이 하지 않고요. 도착지 상황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서 콜을 받고 제가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항상 바꿔주거든요. 예, 카카오콜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콜은 로지의 목적지 설정하고 똑같은 게 이제 선호 도착지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 성남, 남양주로 지금 두고 있고요. 아, 저는 그리고 법인기사가 아닙니다. 예, 법인기사님들 동선은 틀려요. 법인기사님들은 거점 동선으로 움직이시죠. 예, 주로 이제 법인콜이 나오는 지역으로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법인기사님 동선이랑 저는 틀립니다. 저는 로지하고 카카오만 하는 그런 일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아, 낮에 나와가지고 3시간째 죽고 있네요. 네, 언덕길은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경사 같은 데는
끌고 가는 게 낫죠. 첫 콜 잡았습니다. 아, 8시 다 돼가지고 잡았네. 콜을 유튜브를 촬영하니까 더 신중해지는 거 있죠. 네, 현재 시간 8시 14분. 여기는 고양시 내유동입니다. 네. 고양 기사님들도 잘 안 가시는 내유동이고요. 이쪽은 저 관산동이나 원신동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콜을 나가는 콜을 멀리 가는 콜을 잡아야죠. 여기는 콜이 없는 게 아닌데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근처 가는 콜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지금 콜이 없고요. 여기 도로 사정이 이래서 여기는 저기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통일로입니다. 이게 통일로고요.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를 타는 게 안전할 겁니다. 왜냐면 차량 통행이 너무 많거든요. 네, 여기서도 예전에 콜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장거리는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와봐야 일산이죠. 네, 현재 시간 8시 37분. 여기는 신원동입니다. 버스 타고 왔고요. 마을버스 타고 왔습니다. 야, 여기도 단가가 엉망이네요. 8시 37분. 네, 저는 여기에서 콜이 좀 나을 만한 데는 뭐 은평구 서대문 이쪽인데 그쪽은 제가 휠을 가져와가지고 좀 그렇고 해서 자배를 안 뒀고요. 목배를 예, 용산 마포 그쪽으로 뒀습니다. 예, 그리고 외곽 쪽은 저 구리 남양주, 네. 의정부 쪽도 잘 나올 건데 좀 외곽 도로 쪽으로 안양 과천하고 하남 광주 성남 그쪽을 뒀고요. 이렇게 한번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이 배가 잘 안 오면 또 요거 하나를 로지 둘 중에 하나를 2순위로 예, 목적지 배치 안 하고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그 목적지 저기 프로 단독 배정 콜을 발동을 했고요. 두 개 중에 하나 발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콜이 역시 제휴 콜이 똥콜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거리는 예, 거리는 버스를 타고 와서 5km로 뒀고 휠이 있기 때문에 3km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래도 기사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좋은 콜은 잘 안 될 거예요. 예, 저기 길 건너편에 일품삼 꼼장어 집에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별내동입니다. 별내동 남강 하우스 스토리 프루즈 앞이죠. 별내 외곽 쪽입니다. 저는 휠 타고 예, 중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프루지오 앞에. 없네. 예, 휴스토리. 예, 이제 로지가 이제 다시 껐다 켜가지고요. 자배를 또 저는 우선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시간이 좀 이르니까 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잡고요. 하나는 로지, 하나는 그 기어 넣겠습니다. 2순위로.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내 여기 카페거리에서 대치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지금 시간에 대치동 좋죠. 가면은 피크 시간 될 것 같은데. 대치동 손님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나오는 동안 주차장 여기 턱 있잖아요, 턱. 예, 요런 턱.
예,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시간 10시 10분. 여기는 삼성역 뒤입니다. 삼성역 뒤에. 이렇게 콜이 많을 때는 선호 도착지를 안 하고요.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자동배차 두면 정신이 없으니까 콜이 많을 때 하나만, 한 개만 자동배차를 두고요. 와, 똥콜, 똥콜과의 싸움이네요. 똥콜과의 싸움입니다. 아, 20분 지났습니다. 아, 좋은 거 잡아야 되는데. 네, 현재 시간 11시 24분. 여기는 네, 금호 베스트빌 상현마을 2단지입니다. 여기는 그 성봉역하고 상현역 중간인데요. 저는 예, 상현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720-2번인가? 그거 타고 분당 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려서 상현역에서 좀 대기 하다가 없으면 분당선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상현역으로 가는 거는 근처에 뭐 콜은 없는데요. 버스 타고 이동하면은 그 용인 수지 쪽으로 지나가서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현역에서 가까운 데서 대기하다가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 34분 상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상현역에도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상현역. 네, 방금 전에 상현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 아니, 상현동이라네. 원천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 원천동이면 뭐,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니까, 그 잡았는데, 그, 한 2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가서 차를 끌고 오라네요. 그래서, 아, 고객님,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고객분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요? 호출 취소. 호출 취소 됐습니다. 아, 완전, 계획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막차는 타지 말아야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amgong Station. The doors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The doors are closing. 예, 수동 GPS로 양재 시민연주 숲역에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떠 있는 거 잡은 거죠. 와,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딱 10분 지났습니다. 예, 현재 시간 1시 27분, 여기 별내 아이파크 2차, 예, 그 앞쪽에 주택가입니다. 여기다 주차시켜드렸고요. 이제 뭐 2시 전에 또 도착을 해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네, 현재 시간 2시입니다. 아, 예쁜 아가씨가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그러는데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호도, 그러니까 목적지 자배로는 요 금방 노원 쪽하고 중랑 쪽, 그 다음에 남양주, 구리, 의정부 이쪽을 주로 이제 동네 삥발이 하는 거죠. 이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한 콜만 더 타면 그냥 평타 하는 거니까요. 아, 다산. 신도시 다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예. 핫한 동네죠. 근데 이제 200홀로 꺾여가지고 썰렁합니다. 예. 2시 4분이네요. 아, 오늘 쌀쌀하네요. 한 10도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뭐 내복이라도 입고 나가야 되나? 춥습니다. 콜도 없고. 저 여기서 콜 없으면은 이제 휠 타고 별내동으로 한 6km, 7km 가면 되니까요. 갈매동 쪽으로 가면은 더 가깝고요. 야, 여기 쌍문동도 뜨고 상계동도 뜨네요. 지금 2시인데. 2시가 넘었는데 저는 상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상계 가서 예, 현재 시간 2시 47분. 여기는 상계동입니다. 아이고 이런. 지금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저 별내동 가는 게 떠 있습니다. 15,000원. 요거 근처로 가서 업단가 되면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감자탕 빼장국집인데요.